심사위원분들의 상상의 답을 미리 저 봉투에 넣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문제는 3D로 이루어지며 이 슈퍼 리모콘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장지 감독님, 다음에 마술을 보고 답해주세요. 지금 보신 한설이 군은 2009년 세계 마술 올림픽인 비짐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대회를 지켜보던 한 아랍인은 땡이라고 하며 탄성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장지 감독님, 그 아랍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원더풀. 원더풀. 여러분, 원더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송민아 씨, 다음에 마술 보고 답해 주세요. 자, 문제 주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자라면 한 번쯤은 이처럼 아름다운 결혼식을 꾸미기 마련입니다. 자, 송민아 씨, 이 웨딩드레스 얼마일까요? 자, 생방송 소리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57만원? 이게 57만원이요? 57만원이요? 자, 박하진 감독님, 이제 곧 결혼하셔야 될 텐데, 이 웨딩드레스 가격 57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정도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매직 퀴즈쇼가 시작하기 전 상상의 답을 담은 봉투가 있었죠. 이 봉투에 장진 감독님 그리고 송윤아 씨가 얘기하신 정답이 들어있다면 매우 신기하겠죠. 첫 번째, 장진 감독님 뭐라고 하셨죠? 원더풀에 아랍어 적혔고요. 두 번째, 송윤아 씨. 자, 57만원, 57만 웨딩드레스 바꾸다 적겠습니다. 와! 아, 여러분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농담입니다. 사실 매직 퀴즈쇼가 시작하기 전 공중에 상자가 있었습니다. 과연 저 상자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손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상자 안엔 투명한 원통, 그 원통 안에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종이를 크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진 감독님 뭐라고 하셨죠? 원더풀. 두 번째, 뭐라고 하셨죠? 57만. 마지막, 박한희 감독님 뭐라고 하셨죠? 그 정도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바로 옆에서 봤지만 믿기지가 않는데요. 혹시 심사위원분들 한 팬은 아니죠? 저희만 모르는 뭔가가. 와, 정말 놀라운데요? 예, 지금 심사위원 세 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계시는데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무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장진 위원, 심사평도 원더풀입니까? 어떻습니까? 거짓말하시면 시즌2 못 갑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물론 원더풀입니다. 아, 제가 사실 중반 정도까지는 심사평을 논해야 되기 때문에, 저 이스키프가 살아남는 방법은 드라마적인 어떤 상황적인 뭔가를 정말 거기서 특이한 뭔가를 만들어내셔야지 마술의 실력 가지고 승부해서는 안 될 텐데 라는 얘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드라마틱한 무대였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 재밌었습니다. 네. 정말. 예. 아, 송윤아 위원께서는 지금도 아니 저분들이 저걸 어떻게 했을까 하는 표정으로 계시는데 예, 심사평 한번 들어볼까요? 연기일지 정말일지. 예. 아니요, 믿기지가 않아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아,
저 상자가 매달려 있어서 예. 저 상자에서 뭔가가 나오겠구나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상자에 터치를 한 적이 없는데 뭘 쓴 적도 없고 그걸 여기서 지금 밝혀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송윤아 씨는 예선 때도 그랬어요. 맞아요. 네, 마술팀이 나오면 저걸 여기서 밝혀내세요. 근데 그 양말 맞추셨던 그분, 그분이 이제 또 나오실 거잖아요. 예, 예. 네. 근데 그때도 신기했지만 그 후로 이렇게 생각할수록 아 그런 속임수를 썼었겠거니 이렇게 저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건 진짜 모르겠다. 그 마음으로 심사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혹시 저분들이 미리 써놓은 걸 네. 우리가 맞추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예. 박할린 위원께서는 이 정도면 파이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원래 그걸 기대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밝히지만 저는 예상 순위 예. 1위였었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차 나이가 차면서 한 그룹으로의 이런 그 멋진 무대와 마술에다가 드라마를 넣은 거를 라스베이거스에서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대단히 호의적인 심사평이 나왔는데요. 네. 이스케이프를 파이널 무대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휴대전화 메시지창에 투표번호 5를 입력하시고 샵 0700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스케이프 이렇게 이름만 쓰면 무효 처리되니까요. 반드시 투표번호 5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공연까지 다 보고 나서 투표하셔야 결과가 반영되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투표번호 5번 이스케이프였습니다.